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이렇게 경기장에서 직접 인사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보니까 커플들도 많이 와 계시고 네. 가족 단위 관중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열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프랑스입니다. 덴마크. 누구나 오늘 경기를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을 텐데요. 오늘의 포메이션은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네요. 한준희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상황은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입니다. 덴마크. 공 넘겨받는 포그바. 자,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때렸어요. 네,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침착해요. 잘 캐치했어요. 프랑스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불을 뿜는데요. 멀리 보내줍니다. 자, 강태 잘 끊었습니다. 프레스넬 김펜베. 라파엘 바란. 아드리안 라비오. 라파엘 바란. 아, 빠른 볼. 프랑스입니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그대로 슛! 자, 막았습니다. 그리즈만, 아무튼 협력 플레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키퍼의 손에 걸렸습니다. 자, 힘이 제대로 실려서 골문 안쪽으로 날아가는 공이었는데요. 헤딩 슛! 헤딩 좋습니다.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에릭슨.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 코너킥입니다. 그렇죠. 헤딩! 멋진 선방입니다. 자, 그리즈만의 선택은 음바페. 때려야죠. 자, 때립니다. 자, 지금 드리블 돌파 너무나 멋졌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너무 안 좋았군요. 볼을 소유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핵심 선수로 꼽히는 게 아니죠. 전담 마크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크리스텐센, 이 패스, 아, 좋은데요.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 아,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벤제마 강태가 움직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크리스텐센 위기 탈출합니다. 잘 끊었습니다. 전개해야죠. 패스 넘겨줍니다. 덴마크.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띄워줍니다. 발안입니다.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강태가 움직입니다. 라파엘 발안. 좋은 패스입니다. 자, 빠집니다. 벤제마. 아, 여기서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강태가 움직입니다. 자, 단전이 필요합니다. 아드리안 라비오. 강태가 움직입니다. 왼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운전으로 크로스. 자, 아직 위험합니다. 슈팅. 중거리 슛이 강한 선수답게 위협적인 슈팅 보여줍니다. 덴마크 빌드업합니다. 잘 넘겼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볼 처리.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한 10배 정도 재밌길 기대합니다. 여의치 않나요? 키퍼에게 백패스. 라파엘 바란. 아드리안 라비오. 프레스넬 킴펜베. 자, 그리즈만의 선택은 프레스넬 킴펜베.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강태가 움직입니다. 음바페. 그리즈만. 앙투안 그리즈만.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전개해야죠. 공 잡는 에릭센. 자, 잘 넘겼습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헤딩 슛. 키퍼 멋진 다이빙.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요리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위기 탈출합니다. 자, 강태. 아, 멋진 수비. 덴마크. 자, 반칙 선언냅니다. 프리킥이죠.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직접 노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밥을 먹어줘야죠. 들어갑니다.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멋진 궤적을 그리며 올레트를 가릅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프랑스입니다.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며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강태가 움직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슛! 공 잡는 에릭센. 덴마크 빌드업합니다.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크리스텐센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 3차원적인 패스예요. 아드리앙 라비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즈만. 아,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돼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프레스넬 김펜베. 강태가 움직입니다. 자, 그리즈만의 선택은 패스 넘겨줍니다. 덴마크. 아,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자, 골 소유 앙투안 그리즈만 선방. 네, 역시 범위소원. 프랑스입니다. 좋은 공격 찬스였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수비는 바로 붙어줘야죠.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 이 선방은 크네요. 자, 멋진 세이브 할 때나 가볍게 잡아낼 때나 같은 모습이죠. 덴마크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때렸어요. 골망을 흔듭니다. 파도 치는 소리가 골문에서 들렸습니다. 동점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아, 득점 위치를 미리 선택해준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자, 오늘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군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지치는 시간대거든요. 지금부터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얼마나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란입니다. 아, 깔끔하게 공만 뺏어옵니다. 다시 한번 공을 쏠립니다. 라파엘 바란. 라파엘 바란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드리앙 라비오. 크리스텐센. 에릭센.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야, 드로잉 공격 침착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아, 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크로스 헤딩 슛! 드디어 종료 휘슬이 울리는군요. 우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오늘 공 점유율 같은 기록만 놓고 보면 운도 좀 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